저는 YB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YB의 노래는 저에게 수업법을 잡고거든요. 국어시간 나는 나비를 통해 비유법을 가르치고, 사회시간 나의 작은 기억이나 말없는 축제를 통해 환경문제를 가르치고, 도덕시간 1178을 통해서 통일 이슈를 가르쳐요. 처음에는 저 아저씨는 누구냐고 묻던 학생들이 5월쯤이면 오늘도 YB 노래로 수업을 보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스멀스멀 YB 노래 스며들다가 1학기 끝날 때쯤이면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흥얼거리는 경제 이의지요. 이쯤 되면 YB 조기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2, 3년 뒤에 저희 반 아이들이 대학에서 축제 때 미친 듯이 따라 부를 수 있게 사전 교육을 잘 해놓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악해주세요. 아 참, 핑크맨은 넥스트 레벨 같은 아이들과 저의 나이 갭을 메워준 커버도 계속 부탁드려요. 아, 너무 고마우신 분인데 제 YB의 어떤 향후 경제 활동을 물심양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익명인데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하셔가지고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되고요. 가능해요? 이미 가능하고 있어요? 이미 조명이 가버렸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사연이 저쪽 끝하나 이쪽 끝하나 이렇게 좀 짜 마시고 저런 느낌인데요. 너무 많이 창피하신다고 해서 좀. 솔직히. 네, 솔직히. 창피하다. 아, 벌써 그냥 창피했어요? 네. YB 노래로 수업하면 그렇게 창피해요? 속상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왠지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진짜 너무 고마운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YB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사랑합니다. 아. 그렇지 않고 사실 여기 언급한 노래를 이렇게 그 유명한 노래는 나는 나비밖에 없거든요. 다른 노래들은 진짜 저희를 정말 좋아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교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0년 됐어요. 오래 되셨구나. 되게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 저도 인터뷰하는 게 이게 다 괜히 또 민폐를 한 짓이. 네. 노래 한곡 하실래요? 절대 못해요? YB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요즘은 열아홉 제일 좋아. 아, 진짜 근데 저희 그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다른 분들이 안 좋아하는 노래를 다 골라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선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로 셀트리온에서 준비한 화장품 세트, 그리고 YB 치킨 사인 포스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앙의 향수,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바로 반성. 자, 이제 마지막 사연.